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약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그 ADHD 연관된 강의 내용이에요. ADHD 연관해서 몇 가지 이제 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아토피와 ADHD의 상관성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피부 알러지는 아토피, 브레인 알러지는 ADHD. 이거는 제가 사실 그 ADHD를 이해하고 있는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점점 저런 식의 생각들이 동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환경 오염에 의해서 그 피부 질환이 만들어지는 알러지 반응이 아토피로 나타난다면 뇌의 브레인에서도 그런 알러지 반응이나 면역적인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ADHD로 나타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 독소가 피부를 공격하면,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환경 독소가 피부를 공격하면 아토피라고 하고, 환경 독소가 브레인을 공격하면 아주 경증은 ADHD로 나타나고, 아주 중증은 ASD인 경우,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나타난다. 이제 요렇게 아주 축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간편하게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아토피가 뇌를 공격해 ADHD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죠. ADHD라는 게 이런 환경, 아토피가 환경 오염에 생기는 건 거의 다 이해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ADHD가 환경 오염하고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이해를 잘안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상관성을 갖다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ADHD도 결국은 환경 오염이나 환경 독소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아토피를 치료해서 ADHD를 고친 사례들,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주로. 일단은 1차로 나오는 자료들이, 네덜란드와 보스턴의 연구팀이 ADHD 환자 중이 조사를 해보니까 35%가 알러지성 천식이나 알러지성 이외에 알러지성 결막염, 알러지성 비염 등의 알러지스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가 35%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관성이 상당히 높더라는 얘기한 거죠.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훨씬 더 높더라는 게제 경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ADHD다, 아이를 갖다 진찰했을 때 알러지 질환이 과연 없는 애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아요. 특히나 요즘 그 알러지성 비염이나 알러지성 결막염, 알러지성 천식이 급증가하고 있는 양상에서는 아토피는 오히려 비로 떨어지지만 알러지성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80% 이상인 걸로 추정됩니다. ADHD, 이거 정확한 통계가 없을 뿐이지 이 정도 넘어갈 거예요. ADHD 환자 중에 아토피 병력자는 그중에 50% 이상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성이, 다른 나라 자료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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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하다는 게 제 임상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ADHD 환자 같은 경우 아토피나 알러지 경향이 있으면 이걸 치료한다라는 걸 갖다가, 치료를 통하면 같이 좋아지는 걸 갖다가 아주 임상적으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ADHD 환자가 오면 꼭 아토피나 알러지 상황을 살피게 돼 있어요. 환자들이 이제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토피하고 ADHD가 같이 치료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게 돼요. 환자들이 같이 있으니까. 예? 알러지성 비염하고 ADHD가 같이 치료 가능합니까? 네, 같이 가능합니다라고 치료가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약으로 저는 이제 치료를 하는 사람 경우가 많은데, 한약에는 이게 같이 쓸수 있는 질환이 있고 같이 치료가 안 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원인이나 패턴이 유사한 질환들은 같이 치료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아토피나 알러지성 비염이 대체로 같이 치료가 가능했다는 게 저희들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근원이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환이 공통점, 근원이 뭐에 비슷하냐면, 이게 한방적인 사람들이 생각해서 해독요법, 배독요법, 즉 인체의 몸의 독성을 빼내는 해독요법이나 배독요법으로 이 필요한 치료법을 필요로 한다면서 일종의 공통성을 갖는 질환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제 경험에는 그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고된 것보다도 ADHD와 아토피와 상관성이 훨씬 더 강력한 걸로 보이고, 이두 가지 치료는 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방 치료가에게는 요걸 미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알려진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토피, 알러지, ADHD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갖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이 구글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논문들 나옵니다. 논문들 많이 나와요. 상관성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아요. 구글링만 했을 때맨 처음 논문이 이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아토피가 있을 때, ADHD나 ASD, 즉, 자폐로 가는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위험 요소가 될수 있겠느냐. 이런 롱지튜디널 스터디, 그러니까 종단적인 연구 갖다가 했다. 이런 식의 논문이 맨 처음에 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 개 논문이 쭉 나오는데 결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시절의 아토피는 ADHD와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어린 시절에 아토피가 있던 애들이 ADHD가 위험 증가가 많더라. 그리고 대부분의 논문들이 이런 것처럼 아토피성 질환이 노출이 강할수록, 즉 아토피가 심했던 일수록 ADHD나 ASD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고 지적돼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아토피 환자 중에서 ADHD 발생률은 일반에서 ADHD 발생률보다 1.97배, 거의 두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토피가 있었던 애들한테서 ADHD가 훨씬 더두 배는 높게 발생한다니까 엄청 높은 거죠. ASD, 그러니까 자폐 같은 경우는 3.40배가 높대요. 무지 높은 거예요. 천식에서 ADHD 발생률도 두배 높아요. 그러니까 알러지 질환을 갖고 있다면. 이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는 통계, 논문에서 정리된 통계들입니다. 근데 뭐 저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력하게 연관성이 높은 걸로 추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쨌든 논문에서 확인되는 결론들은 이거예요. 두 가지요. 3세 이전에 어릴 적에 아토피가 발생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커가면서 청소년기나 학령기아동 때 학교 들어가면서 ADHD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매우 높아진다. 애기 때 아토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러지 질환이 얼마나 심하냐. 즉한 가지 알러지 질환이 있는지 두세 가지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또 ADHD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토피성 피부염,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성 결막염, 알러지성 천식 등 중에서 두세 가지 알러지성 질환이 같이 병행됐을 때 ADHD 확률이 높아지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있었냐, 알러지 질환이 다 굉장히 강력하냐, 이거에 따라서 ADHD 발생률은 급격하게 높아지더라. 그게 상관성이 높다는 거는 너무 논문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요. 심지어 이제 이런 문제까지도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아토피와 ADHD의 인과관계가 존재할까? 인과관계 존재할까지도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토피가 원인이 돼서 ADHD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시간적으로 선행과 후행, 후출현이라는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토피가 나타나면 거기서 원인에 의해서 ADHD가 만들어지는 인과관계가 있냐는 거지.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입증이 되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아토피를 치료를 해버리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아토피를 치료해버리면 ADHD가 나오고 낫는다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임상 경험에서는 이건 인과관계가 있는 걸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병력이 되게 뚜렷해요. ADHD 있는 애들 중에는 거의 제가 봐서는 50%에 육박한다고 보여지고, 거기다가 아토피를 치료하면 그냥 ADHD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봐서는 저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되게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한 걸 갖다가 정리해보면 인과관계가 있을 거로 추정해요.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인과관계가 이제 왜 이런 거죠. 아토피하고 ADHD는 왜 같이 동시에 나타날까 했을 때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 유전설. 뭐냐면은 아토피를 만드는 거하고 자폐나 ADHD를 만드는 그런 유전적인 원인이 동일한 베이스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 원인이 있다, 동일한 베이스에 있다 보니까 이 유전에 기초해서 아토피가 나타나기도 하고 ADHD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유전설에 동일한 베이스가 있다는 유전설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먼저 볼게요. 수면 방해설. 이거는 이제 유전설도 인과관계라고 볼 수는 없죠. 인과 원인은 유전이니까 유전이 다양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수면 방해설. 이거는 저번에 그 강의에서 제가 봤었어요. 차라리 잠을 재우면 애들이 집중력이 좋아지더라 하는 걸. 아토피로 인해서 수면이 방해되면 각성장애로 ADHD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을 경우 ADHD가 나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제 이런 식의 공존 질환인 이유도 이제 수면에서 찾는 경우에요. 유전설과 수면 방해설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게 이제 인과관계를 설명하진 않죠. 근데 염증성 물질로 인과설을 갖다 설명하는 게 있어요. 염증 물질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갖다 방출하는 유방세포 활성화를 유도한대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있게 되면 유방세포의 활성화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발생을 하는데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ADHD에서 조사를 해보면 매우 증가된 그 ADHD에서 증가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된다는 거죠. 즉 그래서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ADHD를 만들어내는 신경병리학상 되게 중요한 원인 물질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토피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지고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가 ADHD를 만들어지는 이런 인과관계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정을 하고 있고 상당수는 그러한 가능성을 높게 봐요.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높게 보는 게 지금 이제 신문에 저 작년인가 청년에서 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 논문을 찾아봤었는데 에릭 로렌스 교수라는 사람이 지금 그 낸 논문을 보고하는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토피 치료제인 두필루맙이라는 치료제가 있대요. 예? 이 두필루맙이라는 치료제를 갖다가 16주간 성인한테 투약했더니 아토피가 좋아지면서 더불어 그 아토피 환자에 있던 우울증이 40%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루필루마비라는 약이 이제 약이 아토피 약인데 이 약을 출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제약회사에서 노리는 건 뭐냐면은 아토피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루필루마비를 아토피하고 결합되어 있는 ADHD나 아토피하고 결합되어 있는 우울증이나 막 이런 신경 정신 질환까지도 치료하는 약으로 이걸 런칭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입증이 됐다 이거예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치료제인 루필루마블 넣으니까 우울증이 40%나 개선되더라. 이런 건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필루마블 만든 제약회사의 꿈은 뭐냐면 이걸 애기들한테까지 사용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 갖고 이 여기 주장은 아토피와 주변 정신질환 인과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아에게도 아토피와 더불어 ADHD 등 우울증 등 동시 개선 효과를 기대하면서 현재 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래요. 이렇게 루필루마비라는 아토피 치료제를 갖다 ADHD나 우울증 개선 효과를 기대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즉 아토피로부터 그런 ADHD가 인과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가설적 전제 아래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수익을 발생할 만한 약제가 나오니까 그런 연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좀 자연의학을 하는 그 의사 한의사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아토피가 이 상당한 부분에서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는 거는 임상 경험상 너무 당연한 거거든. 그러네 그런 주장을 하면 뭐예요? 어떤 그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약이 양방약이 존재하지 않다면 논문도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루필루마비라는 아토피약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연구도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루필루마비 연구도 그렇고 아토피나 ADHD의 상관성을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도 이 상관성이 인과관계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논문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이거 볼게요. ADHD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게 제가 저번에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게 수면 장애를 치료하면 ADHD가 호전된다라는 것 갖다가 말씀드렸어요. 강의가. 예.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아토피를 치료하면 ADHD가 호전되는 그런 층도 있대는 거예요. 네?
이거 너무 우습잖아. 코미디잖아. ADHD 환자인데 얘는 잠을 재우면 나와. 어떤 애는 그냥 아토피로 치료하면 좋아져. 어떤 애는 지금 여기서 안 나왔지만 제가 광의의 개념으로 아토피를 얘기했거든요. 어떤 경우는 알러지 질환을 치료하면 그냥 ADHD가 좋아져.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결국은 ADHD라는 것을 우리가 병명을 단일한 병명으로 잡고 있지만 이건 단일한 병이 아닌가에 아닌 거라고. 단일한 원인에 단일한 질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되게 여러 가지 현상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아토피나 알러지 아니면 잘못된 우울에서 온 수면장애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집중력을 유지 못하는 그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결합되어 있는 서 집중력 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질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병명을 ADHD라고 붙이는 것도 참 우스운 거죠. 자, 보세요. 그럼 뭐냐면 ADHD라는 병명은 붙여지지만 원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인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인 거예요. 제가 저번에는 아스퍼거 증후군도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ADHD 증세를 만드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중을 각시키는 각성제인 양약이죠. 배칠 페니데이트를 갖다 쓰는 건 당연히 치유 효과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 각성에 의해서 전두엽을 활성화시켜갖고 겨우겨우 그 집중을 잠시 유지하게 하는 것일 뿐이죠. 유지될 수가 없지.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원인. 예? 뉴로피드백이나 인지행동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뉴로피드백은 일단 효과 자체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인정되고는 있지만은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도 할 때는 좋은데 멈추면 잘안 된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이게 당연할 거라고. 뉴로피드백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할땐 좋은데 안할땐다안 돼. 이게 메치페니데이트가 매한가지일 수밖에 없는 게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 원인을. 원인이라는 거는 뇌의 활성을 갖다가 방해하는 다양한 원인 물질들인데 그걸 제거를 해내면 해결이 되는 거라고. 원인을 해결하면 아이의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호전이 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 거고 그 원인을 찾는 게 의사일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티 그런 원인을 체계 있게 해결, 제거해 나가는 게 어찌 보면 ADHD의 치료법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몇 가지 짚었는데, 수면 장애를 해결하면 ADHD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를 치료하면 ADHD가 좋아집니다. 아주 중증 ADHD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아스퍼거를 치료하면 ADHD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갖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아이가 ADHD 경향을 보이는데 아토피적인 병력이 있던 분이라면 그냥 ADHD를 갖다가 좋게 한다고 뉴로피드백이니 뭐 메치페니데이트니 이런 접근들을 해나가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알러지 치료를 갖다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